자전거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에는 자전거 동호 회원만 700만 명을 웃도는데요. 이에 맞춘 관광 상품이 개발돼 처음으로 광저우 지역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 자전거 도로. 중국인 관광객 20여 명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이들은 중국 광저우 지역의 자전거 동호인들로 자전거를 타며 제주의 해안길을 즐기러 온 여행객들입니다. 맑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빼어난 제주의 풍경 속을 달리는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非常舒服，因为这边的空气也非常好。 자전거 일주 상품이 개발돼 광저우 지역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개별 관광객은 38.3%. 1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체들은 개별 관광객을 타겟으로 다양한 레저 여행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또 제주도를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이제 제주도가 무사증이라서 더 많이 찾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가장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지역이 제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가 중국인들의 레포츠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